붓고 시리고 피나고 냄새나는데 내 치과 가야 될까요? 아하! 치아분 먼저 가입하고 치과 가세요.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우선 치과 가서 치과 견적을 보고 안 좋은 치아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혹은 브릿지 같은 비싼 치료를 해야 된다면 날짜에 예약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Nope. 그리고 나서 목돈이 깨지니까 그제서야 치아보험을 알아보고 유튜브에 보호망을 검색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나서 확진을 받으면 치아보험 가입이 제한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봤자 의미가 없듯이 아프고 나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확정 진단 혹은 의심 소견을 받으면은 나중에 치아보험은 가입할 때 제한이 있거나 혹은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문제가 돼서 보험금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Nope. 그런데 아프지도 않는 평상시에 치아보험을 미리 가입했다가 준비하는 사람 또한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붓고 시리고 피나고 아프고 냄새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병원 예약을 단 하루라도 늦추시고 먼저 치아보험 먼저 가입을 하세요. 돈 버는 겁니다. 물론 간단한 치료를 받는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바로 가능합니다. 치료 종료 후에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죠?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바로 무서운 보험회사라는 거죠. 저도 보험회사에 다니지만 영업 파트이기 때문에 보상과 직원과 하루에 수십 번씩 싸우고 또 보험금 달라고 실갱이 합니다. 그래서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되면 치료 후 가입해서 보상을 받으셔도 괜찮으나 보험가입 이전에 간 치과는 보험가입 후에 절대 가지 마시고요. 다른 병원에 가셔서 새로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한 모든 내용들이 초진 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보험가입 후에 잘 준비하신 후 내가 언제 치료를 받고 언제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을 받고 해지할 건지 대략적인 큰 그림을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가입하는 치아보험.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권이 발생하는 것도 치아보험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꼼꼼히 따져서 잘 가입하신 후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겠죠. 치아보험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저한테 가입 안 하셨다 할지라도 보상 쪽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